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 보좌에 나감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깊이 알므로 영원한 생명이 더 충만하여서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참 소망이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일용할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기쁨의 삶을 능력의 삶을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들로 가게 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즉 말들과 나귀들과 낙타들과 소들과 양들 위에 임하리니 아주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고 주께서 기간을 정하며 말씀하시기를 내일 주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이튿날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니 보라 이스라엘인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가 백성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다섯 번째 심판은 짐승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죽일까?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일까? 그 당시에 그 이집트는 황소라든지 암소라든지 송아지, 염소, 수양 이런 짐승들을 섬겼습니다. 짐승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황소의 경우는 하늘에서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 그룹의 형상입니다. 그게 바로 그룹의 형상이 황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땅에서 보게 되면은 인도 같은 나라는 소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왜 그러느냐? 보통 사람은 이해 못하죠. 그룹이라는 놈이 마귀라는 존재가 황소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그 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들에게 절을 하는 거지. 어떤 바보가 소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다 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아 시대에 왜 사람만 죽이면 되지 왜 모든 짐승까지 다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짐승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인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짐승들하고 얼마나 많은 그 음란한 행위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 번째 재앙으로 이 짐승들을 쳐서 전염병이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짐승들을 멸하실까? 하나님은 죄는 멸하십니다. 누구라도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은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그 몸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이 우리 몸 아닙니다. 물론 마음속 안에 영 안에 계시지만 가장 크게는 우리 몸속에 계신다 이거죠. 이 육신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고 육신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그 몸을 멸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몸은 멸하지만 구원받은 영과 혼은 구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최초로 신들로 섬겨졌던 그러한 이 짐승들이 성경에 나타난 거 보면 낙타들과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 속에서 이집트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말이 힘이 셉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섬기는 그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파라오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또 짐승을 통하여 죄를 지으니까 짐승들까지도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똑같은 짐승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짐승이 나쁜 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그 짐승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짐승이 무가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짐승을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짐승까지도 한꺼번에 이렇게 참 고통을 받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습니까? 아마 상상해 보세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러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이 없었더라면 짐승떼들이 아마 완전히 멸망했을 겁니다. 2차 대전 때도 사람들이 이 개들을 지뢰밭에 보내서 지뢰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들이 잘못 뛰면 죽었습니다. 또는 적군의 그 확인 사살에 의해서 그 참 지뢰를 발견하려는 개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개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짐승들이 고통을 받고 인간이 죄를 져서 짐승들도 썩어지게 되고 인간들 죄 때문에 짐승까지 죽어가는 장면을 볼 때 우리 인간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전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으니 지금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했죠. 21절을 보면은 이방 세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지금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리보다도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섬기고 심지어는 짐승들을 섬기고 미국 보세요. 미국에 사는 개나 고양이들이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은 엉엉 울고 난리가 나고 이 참 사람들은 지금 고통을 받고 미국의 어린아이의 25%가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데 개들은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옛날에만 있는 게 지금도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 우리가 살면서 24시간 호흡을 하며 살면서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얼마나 했는가. 우리 심령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 짐승들이 고통받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가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는다. 땅까지도 저주받았어요. 응? 이 저주받은 땅에서 여기서 좀 잘 살아보려고 난리들 치는데 땅이 저주받았다. 농부들은 정말 농사를 지면서 엉겅퀴가 나고 풀이 날 때 그거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왜 이럴까? 잡초들은 그냥 씨를 안 뿌려도 그렇게 뽑아도 자라고 자라고 그러는데 참 먹는 양식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 그냥 썩어지고 벌레가 먹고 왜 이럴까? 다 이거 보라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20절 로마서 1장 20절 보면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정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파리 때부터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집트 사람들 사는 데는 파리 때가 갔지만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파리 한 마리도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유물까지도 구분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치고 왜 사업을 실패하게 하고 왜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깨달으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고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소유물까지도 자식들을 포함해서 소유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불경기가 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업은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저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가지고 징계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회복도 보게 되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네 짐승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참 가증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은 죽이지 않았으니 얼마나 그때 놀랐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짐승들을 신으로 섬겼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증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자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짐승들을 잘 위해주는 것이 좋은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자기네 죄를 위해서 희생제를 드리라고 준 것인데 이것을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준 것이지 물질을 숭배하러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들, 소유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요즘에 누가 돌에다 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요즘의 우상들은 뭡니까? 요즘의 우상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지금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 스포츠맨들, 뭐 아직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뭐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좋아서 그거 없으면 그냥 못 견디는 거, 이게 다 우상이에요, 이거. 우상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안 내게 우상으로부터 멀리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여기 보게 되면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죠. 그런데도 파라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파라오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가 백성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파라오가 더 마음이 완악했다.
이게 또 요즘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입은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요즘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회개하지 않고 더, 아,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고, 이거는, 아, 자연현상이고, 이거는 물리적인 원칙이지, 뭐가 하나님이고 그런 거냐.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심바된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한다고 그러는데, 예? 조그만 일이 일어날 때 무조건 무릎을 꿇고, 우리는 하나님, 내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그때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완악한 사람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대로 버려둡니다. 그대로 버려두게 되면 더 완악하게 됩니다. 아주 나중에는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동성연애자들이 나옵니까? 그 밑에 내려가면 나오죠. 이해를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요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는 별로 들어볼 수 없고 사람들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다윈을 얼마나 높입니까? 다윈,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다윈을 얼마나 높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미국 같은 크리스찬이 세운 나라가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이 딱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배우냐 말입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스포츠맨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또 영화 배우들이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아 보세요, 요즘에 농구 선수 중에 한 사람 보여야 하고, 얼마나 음란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스타라는 사람이 말이지 호텔방에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말이지, 그러면 뻣아시 또 운동하는 거 보세요. 그래도 사람들은 좋다고 박수 친다고. 그가 뭐 점수를 많이 하면 박수를 치고 난리 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음란한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마약한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동성연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TV에 나오는 스타들 중에 대놓고 나는 레즈맨이라고 동성연애자라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박수를 치고 방송국에서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할 수 없이 돈을 엄청나게 주면서 그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박수를 치고 있어요. 크리스천들까지도 TV를 보면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울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마땅히 우리가 그걸 받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재앙을 땅에 내릴 때가 됐죠. 환란이 오게 될 때. 환란이 곧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환란 때 있을 재앙이 그대로 여기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두 번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 있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이 사람은 하나님,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찬송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여기 파라오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고 이집트인들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알고 믿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만 찬송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나 몸을 더 섬기고 또 내 소유를 더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식들이나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쓰지 하나님을 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경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경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찬송하지만 내 자신만을 신경 쓰는 사람은 찬송이 나올 수가 없죠. 내가 잘 될 때는 찬송이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찬송이 아니야 나를 찬송하는 거죠. 세상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제 배교한 시대가 됐고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 눈을 들고 일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어떤 모욕을 당해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견뎌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원할 때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찬양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지옥에 보내도 시원찮을 텐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건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보다도 우리는 다른 것들을 더 생각했기에 마음에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덤덤해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완악한 심령을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에 물로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과 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